예, 디다스코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에도 막부 시대 말기에 가스코기치라는 하급무사의 자서전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가스코기치는 1802에서 1850년이고,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 이름을 몽취, 술 취할 취예요. 일본 소리로 무스이, 이름을 무스이로 바꾸고 42세인 1844년에 무스이 도쿠겐, 무스이의 독백인 거죠. 이 제목으로 책을 하나 써요. 자기의 자서전이에요, 이게. 이 책이 최근에 영역이 됐어요. 무스이 스토리라고, 도쿠가와 사무라이의 자서전이라는 부제로. 이 가스 코기치는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에도 막부 말기에 아주 개차반쪽으로 살은 사람이에요, 이 가스 코기치라는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40대에 소위 은퇴를 하고 자기 삶을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아, 정말 내 인생은 너무나 바보 같은 인생이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의 소위 성공담보다는 실패한 인생의 반성과 교훈이 오히려 더 진하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책 이야기를 보기 이전에 이 사람이 유명한 건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자식들이에요. 웃기게도 이런 에도 시대에 그야말로 하급무사의 최고 망나니가 다행스럽게 두 자식이 상당히 잘큰 거예요. 이 사람이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아들이 메이지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이 가스가이슈예요. 그리고 이 가스가이슈의 여동생, 즉이 사람의 딸이 이 사쿠마 쇼잔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 사쿠마 쇼잔이라는 건 역시나 메이지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사상적으로 가장 중심 인물이 이 사쿠마 쇼잔이에요. 그래서 이 코기치의 아들과 사위가 일본 메이지 시대를 여는데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서전이 일본에서는 유명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자서전 내용과 일본의 그런 메이지 시대를 여는 역사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코기치가 이 아들 가스가이슈를 21살 때 낳은 거예요. 이 가스가이슈는 사카모토 료마 왈 히노모토, 일본의 별칭이에요. 일본의 제1의 인물이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 이 가스가이슈를. 이 사카모토 료마는 가스가이슈의 제자격인 거고, 이 료마나 가스가이슈는 사쿠마 쇼잔의 문하생이었던 거예요. 이 가스가이슈는 자기보다 11살 위인 이 쇼잔이 매제로 엮이는 거고, 이 사쿠마 쇼잔은 공모합체론 그리고 개국론을 주창한 사람이었던 거고, 당시 덴노파 대 막부파의 사이에서 덴노의 공, 조정 그리고 쇼군의 막부가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야 된다는 주장을 편 사람이고, 이 주장을 그대로 받은 게 가스가이시와 사카모토 료마예요.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시대를 여는 가장 중심 이벤트는 사카모토 료마의 1867년 음력 10월 14일이에요. 대정봉환이 막부의 권력을 덴노에게 넘기는 그런 이벤트를 연 것이 사카모토 료마였던 거고, 이 료마가 바로 한달 후인 음력 11월 15일, 양력 12월 10일 날 암살을 당하는 거고요. 자기 생일날 죽어요, 이 료마는. 그리고 그 대정봉환의 아이디어를 준게 역시나 가스가이슈였던 거고, 이 가스가이슈는 쇼군의 막부파였고, 로마가 죽고 나서 바로 보신 전쟁하면서 사스마 조슈애들과 막부가 전쟁을 할때 자기의 막부가 패했지만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애들이 역시나 이 가스가이슈를 다시 기용을 하는 거죠. 얘들은 내전을 해도 패한 막부 진영의 인재들을 모두 썼어요, 당시. 그래서 이 가스가이슈는 당시 메이지 덴노의 중심인 참의라고 하는 산기, 지금식으로 말하면 차관이죠, 차관. 당시 메이지 시대의 가장 핵심 권력이었어요, 그 산기들이. 그러한 참의 산기를 역시나 했던 게 가스가이슈였고, 일본 근대 해군의 창설자 중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심 인물이 이 가스가이시고, 그리고 자기의 매제이자 스승인 이 사쿠마 쇼자는 이 카와카미 겐사이한테 암살당하는 거고요. 이 겐사이는 바람의 검심이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이야기의
중심 캐릭이지만 별 볼 일 없는 미화된 인간이에요. 이 겐사이란 인간은. 이 쇼잔의 제자가 역시나 요시다 쇼인이었고 조슈의 중심 사상가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59년에 막부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사람인 거고 이러한 메이지 시대를 여는 중심 인물을 낳은 아빠가 웃기게도 이 가스 코기치예요. 19세기 초 에도에서 가장 막내니.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어요. 가스 코게이치는 아빠가 에도 막부의 하타모토였어요. 41석을 받는 하급무사의 아들이었던 거고 이 하타모토라는 건 기본이라고 하는데 에도 이전에는 전국시대 때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할 때 그 영주의 깃발을 드는 부대가 하타모토예요. 이 하타모토가 에도시대로 와서는 쇼군의 막부의 직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쇼군 막부의 행정과 군사일을 전담을 해요. 가장 중요한 쇼군의 직할대인 거고 그래서 이 하타모토를 언급할 때 이 사람들은 오메미에라고 해요. 오메미에. 어라는 게 높은 사람인 거고 쇼군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타모토라는 건. 그래서 에도 시대 때 이 하타모토의 정원을 대략 5,000명으로 봐요. 5,000명. 그래서 이 하타모토의 하급무사였던 거고 이 코기치의 아빠는. 그런데 이 코기치는 카스모토 요시에게 입양이 돼요. 이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성이 카스로 바뀌는 거고 여기에 입양이 돼서 이 사람의 원래 친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코기치는 자기의 양부의 친딸과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 가스가 이슈였던 거고 그래서 이 코기치의 생애는 이 사람의 자서전인 무쓰이 도쿠겐에 그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그냥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걸 보면 술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타라는 게 바쿠치예요.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도 별로 즐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시와라 아조비라고 해요. 요시와라 아조비. 에도의 유곽이에요. 그래서 에도 시대에 가장 유명한 유곽이 동경 에도의 이 요시와라 그리고 교토에 하나 있고요. 저 규슈에도 하나 있어요. 특히나 가장 유명한 건 이 요시와라인 거고 우리가 유곽이라고 하잖아요. 유곽. 이게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유곽에 드나드는 것을 쿠로와 아조비라고 해요. 쿠로와 아조비. 곽에 드나들다 해서 유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시와라 유곽에는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거고 화려한 옷을 입기를 상당히 즐겼다는 거고 헌화라는 게 켄카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하는 걸 특히나 즐겼다는 거죠. 우데푸시라는 게 완력이에요. 완력. 완이라는 게 완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수완이 좋다. 이 완이라는 게 손목의 팔 전체를 이르는 말이 이 완이에요. 완. 완력이 좋다는 게 팔 힘이 좋다는 거고 수완할 때 솜씨가 좋은 거죠. 솜씨. 그래서 칼솜씨도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조야풀이. 도장깨기라는 말 있잖아요. 도장깨기. 일본 말이에요. 검술 실력을 겨루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게 이 도장깨기예요. 그래서 도장깨기 짓으로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고 아주 불량한 하타모토 하급무사로 당시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싸움 실력, 검술 실력은 그야말로 타고났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서전에 소개한 자기 이야기를 보면은 5살 때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돌로 이게 구타할 때 구해요. 돌로 찍어서 상대의 입을 찢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 아빠한테 개다 남학신으로 자기 아빠의 머리를 때렸다는 거죠. 5살에. 7살 쯤에는 20, 30명과 싸웠다는 거예요. 20, 30대 1로. 그래서 7살 때 그렇게 싸웠는데 당연히 상대가 안 돼서 패했고 그게 너무나 분해서 절복. 할복을 하려고 자기 옆구리에 칼을 꺼내서 할복하려다가 쌀집 근처에서 그만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술, 유도하는 애들이 띠로 천정에 대롱대롱 매달았다는 거예요. 이 코기지를 유도하는 애들이.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유도하는 애들 모두가 막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거기에다가 소변, 오줌을 뿌렸다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독백이라면서 이제 혼자 쓰는데 제가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마지막 부분에 연안 겁난이라는 부분하고 후의 이야기를 일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연안 겁난이라는 장에 자기가 야마구치에 있을 때 어떤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여자에 빠져 있는 것을 여방, 요보, 부인이에요, 부인.
부인이 눈치를 채고는 그러면 그 여자를 데려와라. 자기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열이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무슨 시간을 달라는 거야? 라는 질문에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부인인 자기가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카나라즈 반드시 그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네가 홀딱 빠진 그 여자를 직접 자기가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이 무가의 체면이 나빠지니까 본처인 자기가 죽 그 여자를 들여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기가 데려올 테니까 데려오고 나서 나는 자살하겠다. 그래서 너는 그 여자랑 살아라. 그래서 코게찌가 자기 마누라의 그 말을 듣고는 단도를 자기 마누라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오늘 밤 가서 데려와. 그 여자 꼭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데려와서 너는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나왔는데 자기 마누라한테 단도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렇게 나오고 나서 바로 두 사람을 만나요. 처음 만나는 친구가 하는 말이 카스사마 당신 보니까 연안의 상이 있어 지금. 당신 지금 보니까 연안의 상이 지금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이라는 것은 관상, 수상하잖아요. 그런 상이에요.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갑골문에서 상이라는 게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거거든요. 높은 곳이라는 게 승상의 상으로 가는 거고 멀리 본다는 게 관상, 수상, 미래를 보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을 보더니 야 당신 보니까 연안의 상이 지금 있어. 무슨 일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런 거야? 뜬금없이 물은 거예요. 길 가다가.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는 그 이후에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이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하고 액샤.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래서 점쟁이인 사이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점쟁이인 친구가 하는 말이 당신 보니까 지금 큰일 났어. 오늘 밤에 겁난이 일어날 것 같아. 칼부림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게 대세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을 것 같아. 생각해봐. 그게 뭔가 짐작 가는 게 없어? 라고 갑자기 또 묻는 거예요. 이 점쟁이가. 그래서 두 사람이 연속으로 이날 밤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점쟁이한테 자기 사정을 말을 해요.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단도를 주고 너 죽고 여자 데려와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의 부인은 정실해 정숙하고 상당히 훌륭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부터 나사케라고 해요. 나사케. 일본의 정이라는 게 이제부터 좀 애정을 당신 부인한테 쏟아줘 라고 사이좋은 이 점쟁이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특히나 점쟁이의 이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정말 자기 처는 상당히 정숙하고 훌륭한 거예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매번 자기 부인이 자기를 도왔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전까지는 자기 처를 하루도 안 때린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매번 맞은 거죠. 자기 부인이.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4, 5년 후에는 몸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탓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자기 부인한테 상당히 잘했대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 챕터에 자기 생애를 회고하고 반성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일생은 무법, 완벽한 망나니였고 빠가 바보 같은 일만 했다는 거죠. 그걸로 세월을 보냈던 거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천도에 반하는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면서 그러면서도 42년간 자기한테는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의 이 직전의 챕터 이야기를 봐도 정말 칼싸움을 아주 살벌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망나니 짓에 소위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자기 신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상당히 신기한 거예요. 이게 자기 몸에는 상처 자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칼 자국이 없어요. 그 실력도 상당히 좋지만 운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42년간의 인생이 자기는 정말 행운이 많았다는 거고 와카마마 잘난 척을 한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자기는 옷 입는 것
또 아주 최고의 옷을 입었고, 이 당물이라는 건 얘들은 중국을 당이라고 해요, 당. 에도 때에도. 중국의 그런 실크옷 같은 거 아주 화려한 옷만 입었고, 맛있는 음식도 원 없이 자기는 먹었다는 거예요. 여자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서 놀았다는 거고.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삶이 영웅호월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법 외의 짓을 했던 이런 짓들이 이게 영웅호월이었어, 나는. 그런데 마지막에 챕터가 후회와 교훈이에요. 좋은 친구가 자기한테는 없었고, 오직 나쁜 친구만 사귀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느낌이 가지 않았고, 법 외의 무법의 일을 하는 것을 영웅호월의 것인양 여겼다는 거고. 그래서 일생 동안에 필요 이상의 충분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일을 자기는 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야 인간이 되면서 옛날 일을 회고해 보니까 갑자기 몸에 털이 삐죽 서더라. 자기의 과거의 행동들이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와서 회고해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 주위에 이런 무법적인 일, 빠가 같은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피살이 되거나 행방불명이라는 거예요. 모두들 죽거나 사라지거나 또는 몸이 다 맛이 갔거나. 그런데 참 웃기게도 자기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몸에 상처가 하나 없고, 그렇지만 그것을 생각하니까 몸에 털이 삐죽 서더라. 그러면서 어릴 때 나는 책도 안 봐서 글자도 모른다. 나쁜 애들만 사귀었고 선한 친구는 나는 하나도 없다. 아, 사람들아, 제발 부디 나의 행동을 절대 모방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글을 쓰지만 혹여나 이런 나의 삶을 모방할까봐 두렵다. 정말 내 인생만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친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아, 절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사람이 사는 것은 군부라고 해요. 임금군의 지아비부, 즉 주군과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식들에게 잘하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라면서 결론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행히도 자기 부인은 자기한테 너무나 잘해줬고, 그리고 자기 두 자식도 잘 컸다. 그래서 나는 참 운이 좋다. 그렇지만 하여튼 내 인생은 너무나 비참했다. 여러분들 부디 나처럼 살지 마세요. 라는 게이 가스가이쇼의 아버지인 이 코기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스가이쇼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엄마가 키운 거고, 아빠의 그런 무력을 또한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이 일본의 이 사이트에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실 분들은 참조를 하시고요. 이 사람의 아들인 이 가스가이슈는 메이지 유신의 뭐 소위 삼거리라고 하는 사이고다카무리의 오쿠부도시미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이 가스가이슈의 사카모토 료마예요. 일본은 이 공무합 체파인 이두 사람, 그리고 이 샤쿠마 소잔, 이러한 사람들이 메이지 시대를 연 거예요, 이게. 그 아버지가 이 코기치였어요. 그래서 이 책은 특히나 19세기 초에 에도 시대에 아주 그 리얼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